안녕하세요 코트님, 저는 25살 새댁이에요. 평상시에 자주 지켜보다가 이렇게 저도 용기 내어서 타인의 삶에 참여하게 되네요. 별거 없는 저의 하루지만 잘 소개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시작해 볼게요. 반말주의, 편안함을 위해 반말하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침이야. 일어나자마자 찍은 사진인데 왜 이렇게 어둡냐고? 우리 신랑은 택시 운전기사야. 사실 우리 신랑 나이는 75년생이야. 나이... 나니? 어, 스게 진짜? 야, 몇 살이야? 너... 야! 야! 미친 거 아니... 아니, 미친 거라 하면 좀 그렇지? 헐, 진짜? 16살 차이. 야! 미친나! 야, 이 나는 젊은 친구가 택시 운전 기사? 좀 의아했는데. 16살 차이 난데. 대박. 야, 신랑이 진짜 잘해야겠다, 너한테. 야, 남편이 진짜 너한테 너 떠받들어야 되겠구만. 근데 사실 나도 이런 결혼을 할 거야, 나중에, 얘들아. 시청자분들, 저도요, 나중에 40살 먹고 결혼할 거예요. 저는 지금 결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전 지금 인생을 더 즐겨야 될 때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전 나중에 결혼할 거거든요. 40살 먹고, 한 20살, 22살? 그 정도 되는, 저는 18살 차이, 20살 차이? 딱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네. 진짜 제가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결혼해준다고? 야, 형을 못 믿니? 벌써 채팅창이 왜 이래? 잠시만요. 아, 놀랬어. 채팅 갑자기 확 올라가면 이게 잠깐 끊길 때가 있더라고요. 네. 자, 볼게요. 나이는 41살이고 나랑 16살 차이가 나. 너무 놀라지 않길 바래. 참고로 나는 택시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신 분들 많아. 모든 일이 힘들지만 정말 하루 종일 15시간 이상 우리 신랑은 일해서 점점 몸무게가 빠지고 있지. 밤에 주로 할증 시간 때문에 밤에 일을 해서 낮에는 잠을 자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커튼을 치고 살아. 솔직히 간혹 낮인지 밤인지 잊을 때도 있어. 아, 힘들겠다. 이 집에는 이사 온 지 두 달 된 것 같아. 내 신혼부부 전세임. 아, LH 내가 아니라 LH 신혼부부 전세집이래요. 전세 임대주택. 당첨됐구나. 야, 그거 당첨되기 진짜 힘든 건데. LH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에 당첨돼서 이사 왔어. 대학생들도 LH에서 전세로 해준다고 하더라고. 좋은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그럼 내 하루를 시작해볼게.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주방 확인부터 해. 설거지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지 우선 확인부터 하는 게 늘 버릇이라. 제일 먼저 확인해. 신랑이 밤에 밥을 먹었는지 조금 쌓여있네. 주방 확인하고 화장실 다녀와서 못 본 드라마를 켜봐. 거의 TV는 라디오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결혼 후에는 이게 익숙해진 것 같아. TV를 켜놓고 그 사이에 설거지를 다 해놨어. 설거지하는 중간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설거지 다 한 후에 사진 찍었어. 벌써부터 힘든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그리고 나서는 설거지를 한 후에는 세탁기를 돌려야 해. 각종 베개, 이불 등을 다 돌렸어.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다 돌리는 편이야. 내가 비염이 심해서 꼭 이불은 필수야. 강아지 계단에 강아지가 토를 해놨더라고. 뭐를 잘못 먹었는지 그냥 둘 수 없어서 빤지도 오래돼서 빨아야겠어서 구연산 산소 표백제를 넣어줘. 그러면 좀 많이 하얘지고 깨끗해지거든. 살림하는 사람들 대부분 집에 있는 거는 베이킹소다, 구연산, 식초는 필수야. 정말 어디서든지 유용한 삶의 이템이야. 나도 곧 다 써가서 또 주문해야 해. 정말 그만큼 유용해. 저기 너 좀 말이 많다, 너. 그냥 그래, 뭐 내가 잘 소개는 하겠지만 너 말이 너무 많, 텍스트가 너무 많다, 너. 그냥 한두 줄로. 이제 청소기를 돌려야 해. 비염 있는 사람들은 코가 예민하기 때문에. 하루 그래 코트, 으아, 당신이 죽든 내가 죽든 둘 중 하나는 살아서 내려가도록 합시다. 파이팅. 자,
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청소기랑 환기, 걸레질은 꼭 해줘야 돼. 하루가 건너뛰면 정말 다음날 코가 말이 아니고 간지러워서 재채기를 많이 하고 코만 비비고 있어. 다 돌리고 나서 이제 방걸레질을 시작해. 신랑이 허리가 안 좋은 나를 위해서 다이소에서 사다 줬어. 이걸로 하는데도 기본 30분 이상은 걸려. 엄청 맞는 말이긴 하다. 세탁기, TV, 청소기는 진짜 오래 쓰잖냐. 뭐 생활에 불편한 거 없으면 그대로 살아도 되지만 그래도 세탁기, 청소기는 좋은 거 쓰면 본인이 편하고 좋다. 그래서 얼마 받았어요, 코트형? 자, 청소를 다 하고 장을 보고 왔어. 가는 사진은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냥 나갔다 왔어. 오늘은 깍두기랑 겉절이 고등어 무조림을 할 거라서. 야, 살림도 잘하네. 이렇게 장을 보고 왔어. 커피는 우리 신랑이 저걸 너무 좋아해서 없으면 안 돼. 나도 덕분에 커피를 입에 대기 시작했어. 그러고 보니 요리하는 사진은 건너뛰었네. 미안. 어느 정도 내 할 일 하고 나면 드라마 켜져 있던 거를 다시 보거나 또 다른 일을 하거나 주로 부업을 하기도 해. 개당 60원 쇼핑백 접기. 일을 구해야 하는데 천천히 알아보는 중이야. 여자라면 누구든지 키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나의 유일한 취미야. 신랑도 애 같다고 놀리긴 하지만 거의 신랑이 사주고 그랬던 거 함정이야. 함정이야. 계속 쉬다가 밥도 먹고 씻고 나서 이제 나가야 해. 양말 신고 준비 다 했어. 밖으로 나왔어. 이 언덕을 한없이 내려가야 주안역이 보여. 언덕이 너무 높아. 집이 올 땐 정말 차라리 순간이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 정말로 주안역 안에 들어왔어. 주말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 앞으로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오늘따라 사람들이 많았어. 버스카드 충전했어. 많이까지는 필요 없어서 3,000원만 충전했어. 지하철이 오는 동안 신랑이랑 보이스톡으로 전화하고 있었어. 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밥 먹고 일 나갔는지 확인차 통화했어. 다행히도 밥을 알아서 먹었다네. 지하철 타고 부평역 가서 내렸어. 부평역에서 내리면 이제 또 갈아타야 돼. 어디 가는지는 아직 비밀. 인천 지하철 1호선으로 갈아타고 부평구청역에서 내려야 해. 이제 지하철에서 올라와서 다시 걸어가고 있어. 갈 때마다 긴장도 되고 정말 항상 울컥하는 곳이야. 형님이 전화하셔서 애기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셔서 사탕 두 개를 샀어. 아, 애기들. 아, 애가 있구나. 우리 꼬맹이들은 항상 뭘 주고 싶기 때문에 비싼 건 아니지만 꼬맹이 두 명을 위해 샀어. 드디어 도착했다. 궁금했을 거야, 여기까지 왜 왔는지. 우리 시아버님이 계신 곳이야. 면회를. 내가 끝까지 보고 얘기를 할 걸 그랬네. 미안하다. 이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어. 미안하다. 계속 볼게.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 아니고 내가 직접 촬영했어. 원래 중환자실은 핸드폰 자체를 금지해. 왜인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금지여서 몰래 가져와서 찍었어. 못 믿을까봐. 시아버님이 아프셔. 근데 침대에서 또 낙상을 당하셨어. 명절 전에 돌아가실 거라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심폐소생술을 두 번 하셨어. 절망적이고 희망도 없다고 마음의 준비하라는 의사선생님들 말씀과는 다르게 하루하루 좋아지셔서 눈도 많이 뜨시고 아직까지는 의식이 전혀 없으셔. 뇌에는 기억하는 부분이 우리 뒤통수에 있는데 그 부분이 심하게 다치셔서 아예 못 계실 거라는 의사선생님 말과는 달리 하루하루 모든 걸 아버님이 잘 버텨주시고 있고 호흡도 많이 좋아지시고 계셔. 지금 보이는 기계가 인공호흡기야. 원래는 100% 중에 95%가 인공호흡 중이었는데 지금 인공호흡기가 30%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무엇보다 더 어머님도 걱정되지만 우리 시댁 식구들이 힘들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운내고 있어. 추파춥스 효과. 아, 애들 있구나. 저희 하루는 이렇게 끝.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모든 시청자분들 힘내시고 코트님 방송 너무너무 재밌고 3년 이상 본 것 같아요. 가끔 신랑이 그렇게 좋으면 가서 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코트님 덕분에 너무 웃네요. 항상 방송 감사하고 대박 터지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진짜 다 보고 내가 얘기할 걸 그랬네.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뇌에 기름만 차가지고. 아무튼 저 내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25살이면 한창인데 진짜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좀 나도 그렇다. 네,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참 열심히 산다는 생각이 들고. 아 참 힘든 일이 있었으니 곧 좋은 일도 생길 거예요. 응원합니다. 응원할게 진짜로. 나도 너무 응원하고. 참 이 타인의 삶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사연들도 알게 되고 참 많은 사람들의 이런 삶을 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근데 아 되게 여러 가지 착하게 살자 여러 가지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살고 또 나중에 또 좋아지는 날도 있을 거야. 너무